어떤 기사들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박민혁 차. 네, 맞습니다. 2016년 이제 11월 25일 뭐 JTBC에서 썰전 문재인 전 대표 인터뷰 내용과 그다음에 2017년 1월 18일 이런 거는 반기문 봉화행의 친노 불편한 시선 이런 기사. 그다음에 이제 3월 8일 같은 경우에 이제 대선이 한 두 달 정도 남은 시점인데 주부 62%가 비호감 문재인 여성 표심 올인. 내가 제일 잘생겼는데 네. 이런 기사도 하고 오늘 3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측 침해설 유포자 경찰의 수사 의뢰 강력 대응 이런 식으로 대선 전후로 해서 이 한 10건의 기사 목록을 드루킹에게 보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게 지금 경찰의 수사 결과 중간 수사 결과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 첫 번째에서는 말을 아꼈지만 두 번째 기자회견 당시에는 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내가 후보를 홍보하는 기사들을 여러분들한테 보낸 적이 있는데 그런 기사가 뭐 이 김모 씨, 드루킹 김 씨한테도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고 했는데 결국 전달한 기사가 저렇게 10건 정도 된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바로 이 드루킹은 자신의 어떤 팟캐스트 같은 것들 활동을 통해서도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드루킹 목소리 저희가 좀 불특이하게 변조를 했습니다. 네.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정치적인 글들을 많이 썼죠. 별개로 저는 여러분한테 당원 가입을 굉장히 많이 권했습니다. 댓글 추천을 어떻게 해줘야 되고 선풀을 달아야 되고 네이버에서 써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대선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뭐 지금 문제의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1차, 2차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었을 때 의례적인 답례는 했었다. 그게 그리고 이제 오한 게 있는데 과연 저 기사 링크된 그러니까 이제 보낸 것들이 의례적인 답례에 속하는 게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당시 상황을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경우를 빗대서 저도 이제 그 캠프에 있으면서 뭐 속해 있던 단톡방 단체방들이 한 30개가 넘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좋은 소식이 있거나 뭐 나쁜 소식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거의 막 계속해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내보내는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지 세력을 결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뭐 불법은 아닙니다. 자기 뭐 동조하는 사람들한테 지지하는 세력들한테 그런 링크를 보내서 좀 더 이것이 퍼지기를 원하는 것. 특히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타임지 표지 모델을 표지에 장식하셨을 때 제 기억으로만 해도 제가 아는 지인도 아마 100분 넘게 그 내용을 전파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뭐 잘못된 건 전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이런 것들이 자꾸 사후적으로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의 자꾸 초점을 맞춰서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 캠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수십 개의 방에다가 계속해서 동질적인 일을 했다라는 거에 한다면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 예, 제가 한 예. 그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과연 이 기사 제목을 인터넷 주소를 왜 보냈느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바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경수 의원 말 맞다나 자기 홍보하고 싶은 기사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보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측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 기사 인터넷 주소를 보내니까 드루킹이 알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댓글을 좀 써달라고 하는 부탁이라든가 지시가 있는데도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경찰이 이번은 경찰 쪽에서 나왔습니다만 경찰이 처음에는 텔레그램을 주로 김경수 의원이 보기만 하고 네. 답장을 대부분 텔레그램도 거의 보지도 않았고 그야말로 감사 인사 정도만 한 그 정도로 김경수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텔레그램을 보지도 않았다고 경찰 처음에 얘기했다고 경찰에 의해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그래서 경찰이 과연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처음에 말한 게 과연 진실성 있게 말을 했느냐 또 경찰이 너무 수사를 처음에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는 경찰의 수사에 대한 비판론 이런 점들이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의혹과 관련돼서 더 조금 더 나오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계는 상당히 없는데 보면 이제 이런 의혹적인 여기에 보면 5월 2일자에 막판 실수일 땐 치명상, 문캠프, SNS 댄스 자제령 이런 이 기사와 관련돼서는 드루킹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네. 이 글에 댓글을 달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신중하게 남은 일주일 준비하는 뭐 더불어민주당이 자랑스럽다, 19대 대통령 역시 문재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메일 주소 아니 그 아이디가 네. 이 드루킹의 자료 창고에서 쓰던 그 아이디와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 정부가 일자리 창출 이 기사와 관련돼서는
비정상적으로 좋아요 댓글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례들이 이상한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의혹을 더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서 베스트 댓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여론의 하나의 창구로 우리가 인지를 하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저는 이 사건이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기사를 주로 보냐면 세대별로 가장 많이 본 기사. 10대, 20대, 30대, 40대. 그렇게 분류되기도 하죠. 분류가 되니까 당연히 거기서 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여론이구나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추천수나 조회수 등을 조작했을 개연성이 있다면 이건 심각하게 여론을 조작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덧붙여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드루킹이 그동안 보여줬던 행보는 이번에 이제 600몇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매크로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이디를 불법적으로 누군가로부터 구매한 아이디를 가지고 여론을 조작을 시도했다면 이건 공직선거법과 무관하게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 위반의 소지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요. 저는 기사의 댓글이 또 갖고 오는 의미 하나만 더 짚으면은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네. 기자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 기사의 댓글에 너무 악의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맞아요. 문재인 네. 대통령의 지지자 문펜 뭐 이런 식의 얘기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했었죠. 저는 아마 기자의 질문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기사를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특정 지지층들이 와서 악의적인 댓글을 쏟아놓게 되면 기자도 압박감을 갖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여론이 잘못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그게 일반적인 국민의 여론이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국민의 일반적인 여론이 아니라 드루킹을 포함한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조직적인 댓글을 달았다면 이건 여론을 왜곡하고 사실상 기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들에 대한 명명백백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짧게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거와 관련된 실질적 진실이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것도 저도 역시 찬성을 합니다만은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여론 자체가 모두 조작됐다라는 식의 어떤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도 좀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댓글도 있고 여론, 일반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그중에 불법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댓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그게 어떻게 비율로 이루어졌는지 저도 아직은 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드루킹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댓글들, 모든 SNS의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조작됐고 누군가의 통제를 받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고요. 나름대로의 여론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사실 수사기관이 여론의 조작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수사기관이 가려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김광덕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경찰에서 이걸 명명백백하게 지금 잘 가리고 있나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대목들을 이제 조선일보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서울청장도 김경수 네. 의원 말에 맞췄는데 결국은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아주 많은 의혹이 있지만 뭐 간략하게 세 개 정도만 추려서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네.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압수수색을 할 때 드루킹의 사무실에 그 USB를 변기에 놓고 내렸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 USB를 경찰 찾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변기에 물을 그러니까 내리고 이제 물을 내리면 넣고 내리면 이제 가다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걸러지는 그 망이 있거든요. 거기에 분명히 걸려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것을 찾지 않았느냐.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블로그를 조직의 그 장소로 쓰고 그 블로그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했다고 하면은 최소한 이 블로그가 그 이후에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뭐 바뀌지 않도록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예를 들면은 그 블로그의 회원들 뭐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을 해서 최소한 블로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블로그 내용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비판을 받을 만하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자금 출처가 사실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제 약 뭐 연 운영비가 11억이라고 하는데 이 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들어와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이건 이제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좌를 조사하고 있지만 이 계좌가 드루킹이 임의로 제출한 그러니까 임의로 본인이 스스로 제출한 네. 계좌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계좌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전범위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처음에 수사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렇게 저희가 지금 말 바꾸기에 네. 관련돼서도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설명을 드렸는데 보면은 맨 처음에는 뭐 김경수 의원이 메시지 거의 다 확인을 안 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만 했는데 지금 밝혀진 것은 자 드루킹과 주고받은 메시지 중에서 32개 메시지 중에서 14개는 바로 지금 김경수 의원이 보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네.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말이 지금 청장이 달랐던 것도 여기 지금 조선일보가 지금.